저는 네 관련된다. 안녕 경틀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에서 고무는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인데요. 이것저것 정말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고무가 없는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많은 고무 부품들 중에 오늘 소개하려는 고무 부품은 그 크기도 무척 작고 문만 열면 눈에도 잘 띄는 곳, 바로 여기에 있는 도어 오버 슬램 범퍼라고 불리는 고무 부품입니다. 문을 닫을 때 차체와 도어가 맞닿아 생길 수 있는 충격과 소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요. 원래는 위, 아래 두 개가 있는 것이 정상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랫부분의 것이 떨어져 없어졌습니다. 작은 힘에도 잘 떨어지는 편이라 없어진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 고무 부품이 너무 쉽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결국 신형 도어 오버 슬램 범퍼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불편함을 느끼고 교체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 그 신형 부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가끔 어떤 차들은 차 문을 세게 닫을 때 묵직하고 툭 하고 닫히는 느낌이 아니고 가볍게 팅 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지. 이런 경우 고무 완충제, 즉 도어 오버 슬램 범퍼가 빠져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야. 지금 이 차도 앞문과 뒷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작은 힘에도 너무나 쉽게 빠진다는 거야. 특히 세차할 때도 물기 제거하는 타월에 걸려 떨어져 분실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나도 이렇게 여분의 도어 오버 슬램 범퍼를 구입해놓고 없어지면 다시 끼워놓고 했었는데 이런 불편함이 개선되어 상위 세그먼트 차량들에 장착되고 있는 신형 도어 오버 슬램 범퍼가 나왔어. 바로 이건데 이전 것과 비교해보면 구형은 차체 구멍에 끼워져 고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는데 신형은 플라스틱 재질의 후크 형태로 바뀌었고 쉽게 빠져 분실되는 구형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로 되어 있어. 보는 것처럼 순정 부품으로 한 봉지에 다섯 개가 들어있고 가격도 1,000원으로 저렴해. 그럼 바로 앞문에 있는 것부터 교체를 해볼게. 구형의 도어 오버 슬램 범퍼는 이렇게 살짝 옆으로 밀어도 쉽게 빠지고 신형으로 다시 끼워보면 딸깍하고 제대로 고정이 된 것 같은 소리가 나고 구형처럼 손으로 밀어봐도 빠지지가 않고 잘 고정이 돼 있어서 분실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아주 작고 하찮게 여겨지는 작은 부품이지만 몇천만 원이나 하는 값비싼 자동차에 몇백 원밖에 안 되는 부품이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없애주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관심을 갖지 않아도 제 역할을 다하는 이런 작은 부품처럼 저도 지금처럼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